이거 진짜 눈정이한테 말하면 안 돼. 알았지? 알았어. 나 진짜 죽을 거야. 네가? 너 그냥 시늉만 하는 거잖아.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.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? 너도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. 너 진짜 역겨운 거 알아? 내가 널왜 좋아해? 너 어디 가서 그딴 말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봐. 너 진짜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. 현지야. 네가 거기서 그렇게 약하게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. 네가 둘의 관계에서 남자 역할이었잖아. 그러니까 좀더 남성스럽게 해야 될것 같은데. 어떻게 생각해? 뭐할말 있어? 얘가 왜 남자 역할인데? 둘다 여자잖아. 둘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지. 그럼 얘가 남성스럽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. 오늘 연습 여기까지만 하자. 왜?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. 없는데. 그럼 너뭐 하는 건데, 지금? 적어도 뭘 이해는 하고 써야지. 너 그냥 자극적이려고 이런 거쓴거 아니야? 윤정이 없어? 윤정 선배 아까 가셨는데. 알았어. 윤정 선배 다시 학교 온 거야? 대박, 자퇴한 줄 알았는데. 내 말이, 윤정 선배 또왜 찾아? 쪽팔리지도 않나 봐. 나 같으면 학교 다시 못 온다. 뭐라고 너? 뭐긴 뭐야.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.
네가 뭘 도와줬는데? 너 김윤정 훔쳐보고 있었잖아. 훔쳐본 거 아니야. 그냥 지나가다 본 거지. 근데 너 누구야? 나 알아? 우리 학교에 너 모르는 사람도 있어? 너 지금 잠깐 시간 있어? 여보세요. 유주영, 너 잤어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. 왜 전화했어? 너 인터뷰하고 싶다며 해주려고. 지금? 인터뷰 해준다고 해서 고마워. 근데 왜 나야? 뭐가 궁금한데? 그냥 넌 언제부터 여자 좋아했어? 그런 게 궁금해? 난 네가 김윤정이랑 사귄 얘기 물어볼 줄 알았는데. 김윤정 요즘 연습 잘해? 그냥 뭐 똑같지. 내가 인터뷰 해주면 나중에 나도 연극 보러 가도 돼? 당연하지. 잠깐만. 대화 녹음해도 돼? 인터뷰는 인터뷰네. 그럼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?
뭘 그렇게 봐.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어떤 거? 잠깐 이거 들으면서 있자. 김윤정이랑 너랑 누가 남자야? 누가 남자라는 게 뭐야? 그러니까 누가 남자 역할을 했었냐고. 아, 둘 다 여잔데 누가 남자 역할을 해? 남자라 여자나 여자 여자나 그게 뭐가 다른데? 그럼 너는 왜 머리가 짧아? 야, 그건 무슨 말이야 또? 왜 너... 머리가 짧냐니? 짧은 머리가 좋아서 짧은 머리 하는 거지. 난 네가 남자인 줄 알았지. 말을 왜 너무 치워. 치우라고. 김윤정이랑 얼마나 만났어? 오래 사귀었지. 한 2년? 근데 김윤정은 자기 연극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대. 너 때문에 학교 잘릴 뻔했으니까. 너 진짜 웃긴다. 이렇게 레즈비언에 대해 모르면서 어떻게 레즈비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? 야, 내가 레즈비언이 아닌데 어떻게 레즈비언을 알아? 그러니까 왜 그걸 그걸로 쓰려고 하냐고.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. 아 몰라. 설명하기 좀 복잡해. 어차피 다 체육이잖아. 야옹씨 갔다 왔다 그러면 되지. 먹을래? 방금 점심 먹었어. 혼나면 다 네 탓이야. 너도 지금 재밌지? 근데 급식 안 먹어? 혼자 먹기 싫으니까. 넌 안 억울해? 뭐가? 김윤정은 학교 생활 잘만 하는데 너만 욕먹잖아. 김윤정이랑은 여행. 아, 너 때문에 흘렸잖아. 야, 밖에 누구야? 질러서 그래. 네가 이상한 거 물어봐서 그렇거든.
땡땡이 처음 쳐본다? 에?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? 응. 어쨌든 혼나는 거 네 탓이야. 있잖아, 김윤정이 너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. 그냥 너 좀 특이해. 재밌고. 뭐야 갑자기 뜬금없게. 이민아 같지? 야! 니를 벌써 하는 거 처음 봐? 몇 학년이야 니네? 야! 오빠면서 너 연극자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? 대본이 다 썼니? 썼어? 너 이렇게 하고 대학 못 가 알고 있지? 할 거면 하고, 안 할 거면 때려쳐. 지금 찍는 거야? 응. 아, 음악실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. 왜? 그냥 지금은 싫어. 아, 찍지 마, 좀, 진짜. 네가 얘기해주기로 했잖아. 근데 지금은 싫다고. 너도 인터뷰해? 무슨. 아직도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? 왜 하필 나야? 김윤정도 있잖아. 왜 하필 난데? 말해봐. 내가 좋아서 그랬지? 아, 뭐야. 내가 좋아서 그랬지? 아, 장난치지 마.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? 봐봐. 아, 진짜 찍지 마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왼쪽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반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지원아, 잠깐 나올 수 있어? 다들 스트레칭하고 있어. 금방 올게.
왜? 왜 왔어? 네가 전화 안 받길래. 문자로 하면 안 돼? 지금 스트레칭 중인데. 문자도 안 읽었으면서. 오늘 늦게 끝나? 이따 우리 집 올래? 어. 그때 네가 우리 집 오고 싶다며. 나 들어가 봐야 되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? 다음에 갈게. 알았어. 유지원! 너 내가 쪽팔려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어제 나 피했잖아. 너도 욕먹을까봐 무섭냐? 왜 말을 못해? 아니면 아니라고 하던가! 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잖아. 근데 왜 내 말에 대답 못해? 너 그냥 나 이용한 거지? 그런 거 아니야, 진짜. 내가 널 왜 이용해? 근데 왜 피했냐고! 야, 뭐라 말이라도 해! 살면서 물벼락 맞을 줄은 몰랐네. 나 미친년인 거 몰랐어. 학교에 소문 났을 텐데. 왜 너랑 나랑 사귄다고 소문난 거 알아? 그래, 솔직히 좀 눈치 보였어. 연극 부하들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같고. 근데 그냥 그게 다야. 너 안 쪽팔려. 너도 내가 부담스러워? 어? 제멋대로에 내 생각밖에 못하고. 그래? 아니야. 내가 말했었잖아. 너 좀 특이하고 재밌다고.
그래서 좋아. 그냥 너랑 있으면 재밌어. 진짜야. 진짜라고. 하지 마. 야. 야, 야, 야. 어, 웃었어? 안 웃었어. 웃었잖아. 이거 진짜 진짜 윤정이한테 말하면 안 돼. 알았지? 알았어. 사실 그때 음악실에서 내가 일부러 문 열어놓은 거야. 왜? 그것 때문에 학교 난리 났었잖아. 알면 윤정이가 나랑 안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. 근데 결국 헤어졌네. 약속해. 절대 말 안 하겠다고. 알았다니까. 너 진짜 이거 김윤정한테 말하면 나 진짜 진짜로 죽어버릴 거야. 농담 아니야. 알았어, 진짜 진짜 말 안 할게. 약속해. 됐지 이제? 찍지 마. 내가 왜? 따라오라고. 이거 뭔데? 뭐가? 이거 다 나랑 이민아 얘기 아니야. 비슷한 거지.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. 이민아가 너 이러는 거 알아? 이민아가 너 이러는 거 아냐고. 너 이민아한테 상처 주지 마. 너 진짜 웃긴다. 왜 이제 와서 난리야? 네가 뭔데? 그럼 너는 뭔데? 걔랑 사귀기라도 해? 야, 너 착한 척 작작해. 나랑 이민아 얘기 말고 니네 얘기 쓰면 될 거 아니야. 니네 둘이 키스도 했다면서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이민아가 나한테 얘기해줬으니까. 그러니까 나랑 이민아 얘기 말고 니네 둘 얘기로 쓰라고. 걔랑 나랑 뭐가 있는데? 그냥 대본에 도움될까 하고 키스해본 거지. 걔랑 나 아무것도 아니야. 놔, 제발. 민아야, 잠깐만. 놓으라고! 너 음악실에서 문 일부러 열어놓은 거였어? 말해봐. 너 일부러 문 열어놓은 거였어?
뭐 그게 제일 중요하지.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?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. 근데 나 너 안 미워하기로 했어. 그래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. 잘 지내?
잘했어. 수고했어. 잘했어. 대상은 송화여고 연극부의 낙화유수.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해준 우리 연극부원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. 왜? 계속해. 야, 저거는... 계속해. 야, 넌 그게 중요해? 내가 중요해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나랑 만날 때마다 그것만 찍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넌 대체 맨날 뭘 듣는 거야? 무슨 노래 그렇게 들어? 그냥 노래? 넌 약간 힙합 같은 거 들을 것 같아. 나 힙합 별로 안 좋아해. 그렇다고 클래식을 들진 않을 거 아니야? 아, 좋다. 좋은 것도 많다.